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 상담 코칭 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 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 상담 지역 센터를 개설하여 지역 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 새로운 코너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는 별빛 정인님. 별빛이에요. 별빛 정인님이시고요. 네. 무슨 상담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스튜디오를 지켜보시는 분 놀라실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네. 별을 찾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내담자 역할을 빙의할 것이기 때문에 별빛을 찾는 마음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멋있는 표현이시네요. 네, 별빛 정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별빛 정인님이 가이다 주시는 그 사연에 대해서 구순 상담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특히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자식들을 키운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많은 안타까운 사연, 또 고민, 또 즐거운 사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주실 분이 상담을 또 하러 나오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상담가로서의 그런 전문적인 능력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친구의 마음을 들어주고 조언을 구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네. 이웃 친구처럼 네네네. 이웃 아줌마 또는 이웃 같은 육아나 결혼 생활이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구순 상담가 나와주셨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그럼 두 분 오늘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의 근황을 얘기하다가 네. 고민까지 함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 예.
근데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도 아, 어떻게 하면 참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늘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게 나다운 모습이었고 그럴 때 행복을 느꼈어요. 특히나 30대 초반까지는 돈의 가치나 물질적인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정신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선택한 이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새돌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아파도 곧 낫겠지. 아파도 그렇죠. 넌 아파라. 난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던 중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홍보 마케팅 회사에서 제품의 상세 페이지와 리뷰를 쓰는 일인데 이전에 제가 했던 에디터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단어가 자유와 틀에 갇혀있지 않은 삶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모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제가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저희 미니미가 네. 태어난 이후로 우리 미니미의 엄마로서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독특한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혹여나 또 욕을 먹을까 우리 아이도 조금 사실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독특하고 네, 또 그래서 귀여운 아이구나. 또 이렇게 섬세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막 얼굴 들이대고 웃겨주려고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막 그렇죠, 그렇죠. 저리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또 엄마까지 막 저는 그런 저희 아이의 모습이 싫지는 않거든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이상해서 저런다 이런 얘기 안 듣게 하려고 항상 심사임당처럼 제가 사실 되게 고고하게 더 혼내고 사실 우리 아이 사실 안 혼내거든요. 우리 아이 욕 안 먹이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다소곳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이분은 뭐 안 봐도 WPI 프로파일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데 이분이 또 릴레이션도 높네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네. 왜 좋아한다고 네.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그냥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 같은 거 많이 알려주면 자꾸 저를 너무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밌기도 하고 또 정보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고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 잘났어 어이구 그래 너 잘났다 언제까지 네가 잘난 게 가나 보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아닌데 저는 막 퍼주는 스타일인데 퍼줘요. 많이 줘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별로 그거에 받았다고 대해서 생각하는 받았다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어련히 제가 그러겠지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런 사람들 좀 피해요. 왜냐면 세속적인 이야기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 조금 피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피하는 거를 대개는 제가 사람을 가려서 차별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많죠. 가린다고요? 차별한다고? 저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이 많죠. 그런데 알거든요. 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엘리. 우리 엘리는 언제 자유롭다고 느끼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가씨일 때는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그다음에 일도 제가 파리 가이드를 정말 선망을 해서 파리에도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아이디어들이 있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때 이제 자유로움을 너무 느꼈는데 네. 지금은 우리 아이도 있고 또 굉장히 섬세한 우리 신랑 남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항상 대기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제가 가장이에요.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엘리님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그 옛날의 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남편도 있는데 내가 그 결혼 전에 자유를 똑같이 찾는 건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하죠.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자유를 느끼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재택 일을 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일을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돈도 벌고 하면 좀 더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돈을 벌면 자유가 생겨요? 그럼요. 좀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 이제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껏? 아, 마음껏?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본인이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네네, 조금씩 이제 막 시작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상품에 상세 페이지 쓰고 리뷰 쓰고 그 상품을 안 써봤지만 쓴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글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런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게 발휘되는 거라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네,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일을 해서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좀 자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를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네. 제가 또 가이드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또 엄마들의 그런 잠깐만 네. 근데 그 일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엘리님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말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근데 약간 그래도 그 돈이 있어야 좀 내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느끼니까 맞아, 좀 당당하다. 근데 본인이 그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제가 근데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니고 일을 하고 싶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카피라이터 역할을 한다면 그 카피라이터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한다든지 남다른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제가 자유를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 채로 막연히 돈만 벌게 되면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엘리인 저는 돈보다는 일단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 네네네. 대기조의 삶이 아니라 제가 기획했던 일을 하고 그걸로 또 뭐 성과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앞으로는 다 이렇게 성취해보고 싶은 그런 근데 지금 있어요. 사실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 높고 또 릴레이션이 있는 거로 봐서 본인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거든요. 네. 비교적 남들보다 뛰어난 나름대로 재치가 있는 또는 멋있는 그런 작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매뉴얼하고 셀프가 바닥의 상황에 있는 프로파일 이 상황에서 보면 정작 본인 스스로가 남들은 오이 잘했어요 멋져요 하지만은 이게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넣은 성과물인가 또 이게 내가 알바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든지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은 지금 엘리님이 진짜 내가 자유를 얻고 싶어요 할 때 본인이 자유를 얻는다라는 상황이 뭔가요? 본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자유를 얻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본인이 내가 뭐 파리에서 뭔가를 한다면 뭐 뉴욕에서 뭔가를 한다면 자유를 얻는다 라고 한다면 진짜 그게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있는
엄마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본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무엇을 하면서 그 자유가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결혼생활이 또는 자녀 양육이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갔다, 또 그것이 내가 가정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자유를 얻는다 라는 생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나에게서의 진정한 자유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아이가 세 돌 지나고는 살짝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어린이집에 또 가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그렇죠. 요즘에 운동도 하고 제가 박물관, 뭐 미술관 이런 거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여가 활동도 하고 있고, 네, 여가 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절대적인 시간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시간도 그렇고 또 한 우리 7시간 정도 시간 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보냈으면. 그렇죠. 7시간 정도. 7시간이면 굉장히.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7시간의 시간이 있었어도 애가 또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7시간 여유보다는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싶은데. 그럼 종일반을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래 돼가지고 대부분의 엘리님 같은 많은 엄마들이 애를 학원을 진짜 학원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원 돌리기 시작하고 종일반 보내고 그 이후에 또 학원 보내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엄마의 있잖아. 자유를 위해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의 자유는 뭐 제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저도 있는데, 그치, 그치. 우리도 신랑이 더 힘들거든요. 우리 신랑이 리얼 로맨 매뉴얼 성향이신데요. 그래서 너무 자주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육아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육아요? 네. 그래도 저를 보는 것 같아서 힘들대요. 근데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참 더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 남편은 진짜 내가 힘들고 아픈 거를 몰라주는, 저 자유를 추구하는 저 철딱선이 없는 옛날에는에 대해서 어떻게 옛날에는 되게 잘 해줬어요, 저도. 근데 너무 맨날 불안하다. 네, 힘들다. 맨날 걱정된다. 맨날 큰일이다. 삶이 뭔지 모르겠다. 행복을 언제 느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저도 지금 애기가 지금 세 돌도 지나고 이랬는데 언제까지 과연 그런 걸 제가 받아주고 있어야 되나. 저도 알레르기가 다 몸에 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어제도 위경련 때문에 제가 마사지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렇죠. 자유롭다고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지금 이제 애가 3살쯤 돼서 드디어 애에 포커스가 있었던 부인의 관심이 이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마치 갑자기 동생이 생겨버린 첫째 애의 입장에서 아니 알바를 쓸데없이 한다고 또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뭘 한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차라리 남편이 아프고 말겠다 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엘리님 아니에요. 어떡해요? 아니 제가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여행을 또 기획을 하고 싶어요. 엄마 캠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캠프. 남편한테 제가 상담을 해서 엄마 캠프에 몰려간 엄마들의 남편은 따로 모여가지고 부인한테 버림받은 남편들을 위한 캠프를 동시에 하면 그 캠프 잘 되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이거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러게, 잃어버린 그러게. 나를 찾는 여행이거든요. 이 엄마 캠프가.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사실 잘 안 믿어줘요. 제가 하거나 얘기해. 넓고 얕은 지식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엄마 캠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얼른 추진하라고 처음으로 저를 지지를 해줬어. 네, 네. 그래서 제가 엄마 캠프를 꼭 성사리 시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찾고자 하는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통한 자유인가, 이거부터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한? 본인은 막연히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어쨌든 간에
생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난 3년을 거의 희생했다는 약간의 피해의식, 이거에 지금 치중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아니 이것도 부족해? 더 많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왜 결혼했어요? 애는 왜 낳았어? 그냥 혼자서 살지. 나는 차라리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둘째도 생각한다면서요. 아기가 그렇죠. 너무 또 예쁘니까. 예쁜 것도 예쁜 거니까. 그럼 본인의 그럼 자유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어쩌면 자기가 자유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생각나는 대로 저지를 수 있는 자유는 본인이 나의 삶은 오로지 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할 때 뭐 그게 20대까지는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다른 누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식까지 생겼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럼 자, 남편도 잘 챙기고 우리 아이도 잘 챙기면서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물리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 내 마음의 자유. 그렇죠. 대부분의 사실은 자유를 찾는다고 하지만 엄마의 역할이나 아내의 역할은 남편한테 내가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종속돼서 저 남자가 바깥에 가서 내 말고 다른 누구한테 눈길을 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의 불안에 시달린다든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내 자식만은 다른 누구보다도 번듯하게 잘나게 키워야 돼 하면 그거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메인 여자 또는 자식한테 메인 엄마지 을 추구하는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진짜 알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 자신을 찾는 캠프 가봤자 내하고 비슷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너를 보니 내가 더욱더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러다가 그래도 그 주인처럼 나를 부려먹는 남편하고 자식 새끼 떼놓고 오니까 일단 편하고 좋네 이러면서 수다 떨고 오는 그 캠퍼가 진정한 나를 찾는 게 맞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를 이제 진득하게 5년 동안 너 앞으로 어? 뭐 이 분야를 해봐. 뭐 해봐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험 봐가지고 네, 합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생껏 행복 시작이에요? 실은 상담이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자신의 삶과 관련된 상담에서 명쾌한 답을 바래요 하면 명쾌한 답은 단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예요. 근데 그걸 명쾌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원하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원하는 걸 자유라고 할 때 본인이 10대 때, 20대 때 또 결혼하기 전에 자유를 계속 원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모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항상 자기가 사는 뭐 시대와 시간과 공간에서 그것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아니 결혼한 엄마 또는 부인의 입장에서 자유, 그 자유가 그럼 결혼한 부인으로서 또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또는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자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얻으려고 해야지 계속 20대의 나의 자유를 돌려주세요, 찾아주세요, 뭐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막연하게 느껴져요, 아직도. 그럼요, 그럼요. 뭔가 물리적인 시간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박사님께서 엄마로 또 그리고 아내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또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가지는 생활이 본인이 혼자 지낼 때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그것도 본인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또는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에게 삶의 자유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논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삶의 즐거움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본인이 찾아야 할 자유가 진짜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자유 찾기의 시간. 자, 엘리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샵에서부터 마음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